기권이에요, 기권. 어저께 기권 봤어요. 뭐 봤어요? 대성중열 봤어요. 그리고 70% 흡수하고 70% 방출한더라. 그리고 뭐요? 넓게 비치는 데는 흡수되는 빛의 양은 작아요. 같은 면 넓이에. 그죠? 거기까지 봤어요. 그죠? 저희도 고의도 해가지고 남고 부족한 거 봤어요. 그죠? 해수랑 대기가 순환하면서 저의도에는 에너지가 남아요. 남는 에너지. 고의도로 운반해. 자, 여기 어디 해양 생물이 죽은 뒤에 이 탄소가 해저에 침전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석회암을 형성한대요. 생물이 땅이 된 거야. 그지? 석회암은 직권이죠. 얘는 뭐예요? 이런 풍화, 침식작용, 이런 거에 의해서 대기로 다시 가요. 알았죠? 원장님이 어항 속에다 넣는 거 보여줬죠? 어항 속에다가 이런 비슷한 거를, 이렇게 알갱이로 된 거, 알약같이 생긴 거를 넣어요. 어항 속에는 이렇게 자갈 같은 거 넣잖아요. 자갈 같은 거 넣잖아요. 그죠? 어? 어항에 어저께 수초 어항 보여줬잖아요. 수초가 있잖아요. 여기다 두면은 위험하니까 이 안에다가 알약 같은 걸 넣어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여기 녹아 들어가나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방법도 있어.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방법은 이런 토양에다가 이딴 거를 넣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뽀글이 기체 호수를 넣어서 뽀글뽀글뽀글하게 하는 게 있고, 알았죠? 자, 지구 온난화 볼게요. 대기 중에 온실 기체, 어저께 온실 기체 몇 가지 봤어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봤어요. 메테인 봤어요. 자, 일단은 이산화탄소를 보도록 할게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졌어요. 지난 150년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도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94년간 1.5도 올랐대요.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나? 그지? 뉴스 한번 보여줬지? 94년간 기온이 1.5도 상승했다.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알았지? 우리나라는 더 올랐어요. 자, 이산화탄소가 그저 증가 곡선이고요. 이거는 기온의 빨간 곡선은 기온의 그저 기온 곡선이에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니까 기온도 올랐다라는 거네요. 맞죠? 지구온난화의 영향과 대책을 볼게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감소했어요. 빙하는 어디 있어? 극지역에 있죠? 빙하 감소. 그치? 그 빙하 녹는 거, 아, 나 자꾸 빙하 이쪽에 칠레랑 아르헨티나 쪽에 녹는 거 되게 멋있었던 거 저번에 봤는데. 빙하만 쳐볼까요? 아,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규모가 아니야. 이게 어마어마한 높이야. 이거였던가, 이거였던가. 이거 같아. 이게 이 그림 있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몇백 메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밀려오니까 보여요? 어마어마하지? 이러니까 계곡도 얘가 밀려서 내려오는 거야, 조금씩. 그러니 계곡이랑 산이 파이겠어, 안 파이겠어? 파이지, 그지? 파이지. 어마어마하죠? 빙하 여행도 있어요, 이런 거. 빙하가 녹아요. 이렇게 녹아나요. 아무튼 빙하가 극 지역의 빙하가 감소해요. 알았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저런 식으로. 자,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의 서식지가 고위도로 이동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안 자랐는데 이렇게 1.5도가 높아지고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뭐 과수원 같은 거 있잖아. 남부 지방에서만 있던 게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알겠니? 그리고 정부에서도 산에다 심는 그 주력 나무들을 바꾸고 있어요. 온도가 바뀌니까. 동해안, 서해안에서도 잡히던 물고기가 다 바뀐 거 알죠? 원장님 어렸을 때는 명태가 동해에서 잡혔어요.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명태가. 근데 지금은 명태가 우리나라에서 왜안 잡혀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일본에서 너무 그래요. 그러니까 주력으로 잡히지는 않고요. 다 러시아에서 잡혀요. 약간 올라갔어요. 응? 명태, 동태, 황태. 이거 다 러시아산 잡보다가 동해에서 말리는 거래요. 물론 잡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안 잡힌대요. 그거에 대한 국내산 명태는 씨가 말린 명태 국내에 단세 마리. 명태가 사라진 이유는 동해안 명태 프로젝트 한번 읽어볼게요. 응? 프로젝트 어미 명태로부터 부화시킨 명태 명란젓다냐 명태 알이 6만 3천 마리가 7월째 안정적으로 자라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안 나왔네요. 다 잡아서 없어졌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만하도록 하죠. 응? 일단은 원장님 어렸을 때는 다 국산만 먹었어. 근데 어느 순간 씨가 말랐어. 다 지금은 러시아 거야. 아무튼 식물도 그러지만 동물도 그래요. 알았지? 해수온도도 틀려진 거예요. 기상이변이 일어나요.
요새 너무 많이 덥고 태풍도 많이 일어나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미국도. 그지?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상이변도 일어나요. 그 다음에 해수면의 상승으로 육지 면적이 감소해요. 이거는 주로 어디가 그래요? 투발루 그러죠? 이 방글라데시 그러죠? 벵골만의 방글라데시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어디 그래요? 몰디브도 그러죠? 가라앉잖아요.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 및 생태계의 변화 볼게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변화했어요. 생태계도 변화했어요. 그지? 동태도 생태계 아니야. 그지? 그다음에 대책은 화석연료를 사용을 줄여야 돼요. 수불 늘려야 돼요. 에너지를 절약해야 돼요. 에너지 절약을 해야지만 화석연료 덜쓸거 아니냐. 그지? 맞죠?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야 돼요. 온실기체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국제협력도 해야 돼요. 국제협력의 예로는 기후변화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알았죠? 대책. 나는 몇 가지를 쓸 것인가 생각하고, 그지? 이거는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쓰세요. 그러면 암기해서 써야 돼. 최대한. 그지? 최대한. 대책도 쓰. 영향과 대책을 써라. 그러면 뭐할 건데? 얘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나를 채점을 하게 되는 거겠지, 그지? 맞죠? 뭐한 가지 찍어갖고 이거 갖고 질질 끌고 있으면 감점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한 가지를 멋지게 쓰면 몰라도, 그지? 맞죠?